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로 출입국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가지 않고 다양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개인이 구매했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것들일 텐데 그렇지만 그중 일부 물품은 입국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국 시 각국이 금지하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눈에 띕니다.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육류 제품, 생과일 및 씨앗,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총기류, 마약 등 불법 약품, 모조품, 심지어 현지의 돌과 모래까지 그 품목의 종류는 의외로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품목 외에도 각국은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반입 품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각국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특이한 반입 품목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 입국 시에는 주머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3년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시내버스 좌석, 엘리베이터 버튼에 이르기까지 껌으로 인한 훼손이 문제로 제기됐었습니다. 이를 당시 총리였던 리 쿠안유가 보고를 받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껌과 관련한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1987년 싱가포르의 대중교통인 MRT가 운행되면서 이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 문 개폐를 감지하는 센서에 껌을 붙여 오작동을 불러와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싱가포르에서는 1992년부터 껌의 판매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다가 함부로 버릴 경우 최초에는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 반복될 경우에는 $2,000로 상향됩니다. 다만 치과의사나 약사 등이 의료용 목적으로 허용한 껌은 2004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허용되고 있어 입국 시에도 이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다 최근 해외여행을 즐기는 한국인이 증가하면서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을 놓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으로의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주의해야 할 품목이 있는데 바로 곤약젤리입니다. 곤약젤리는 일본의 편의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식품입니다. 다만 국내 입국 시 이를 구매해 반입할 경우에는 곤약젤리의 종류에 따라 반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일단 파우치형이라고도 불리는 튜브형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용기에 담긴 컵형 곤약젤리는 반입 불가 식품입니다. 이유인즉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튜브형과 달리 컵형의 젤리는 탄력성이 상당히 강해 잘못 삼켰을 경우 질식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입국 시에는 북한산 제품을 소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북한산 제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법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생산한 모든 품목이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9년 일본에서는 후쿠오카에서 거주하는 10대 중국 소년이 상해에서 북한산 대동강 맥주 한 병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국 시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다면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FM 대역이 포함된 라디오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는 68에서 87MHz와 18에서 173MHz 범위 내에서 무선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수신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는 뿔안의 구조를 각인하거나 디자인한 옷의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인 킨더사에서는 다양한 초콜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킨더조이와 같은 제품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미국 입국 시 반입할 수 없는 킨더사의 제품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시 이후 300억 개 이상이 판매된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입니다. 겉 모양만 보면 킨더조이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는 초콜릿 코팅 내부에 장난감이 들어있어 킨더조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를 생각 없이 삼키다 질식사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북미 지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가 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발리 등의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관광 목적 방문은 도착 비자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입국 시 일부 금지 품목을 소지한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선전화기와 전문가용 무전기인 트랜시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선전화기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라디오, 쌍안경 등의 물품은 출국 시 반출하는 조건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태국에서도 입국 시 금지하는 품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태국의 국기가 부착된 상품의 반입 금지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태국은 국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이는 1979년에 제정된 국기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태국 국기에 무리한 행동을 하면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국기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4,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그러한 행위 자체도 6개월 징역과 1,000바트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기 부착 물품 외에도 태국 입국 시 왕실의 가짜 인장이나 공식 인장과 관련된 품목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입국 시에는 감자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자둘레 썩은 병 때문입니다. 감자둘레 썩은 병은 감염이 심각할 경우 작물의 최대 50%가 손실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 때문에 감자둘레 썩은 병은 유럽의 감자 재배자와 종자 생산자에게는 큰 위협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실제 EU 식물건강법에는 이것이 신고대상 검역병원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감자둘레 썩은 병을 세계에서 최초로 보고한 곳이 바로 1905년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감자둘레 썩은 병의 확산을 우려해 감자를 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독일에서는 모든 종의 철갑상어를 멸종위기 종으로 구분해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의 반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기 성별을 예측하는 테스트 시약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임신 14주 이후에 태아에 대한 성별 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기 성별을 예측하는 테스트 시약의 반입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반입하다 적발될 시 중국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수시자의 개인 신용정보에 이를 기록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는 2억 4,100만 명 정도의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이 중 95%의 환자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나이지리아가 전체 말라리아 환자의 26.8%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대비하고자 모기장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반입 시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일반 모기장이 말라리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일반 모기장이 아닌 최대 20표의 세탁이 가능한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나이지리아 모기들이 모기장에 사용된 살충제의 내성을 갖춤에 따라 모기장에 사용할 새로운 대체 살충 물질의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입니다.